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러운 요즘 썸네일의 이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이 최근에 TV로 가장 자주 봤을 사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다. 그런데 TV를 볼 때마다 왜 항상 이 노란 옷을 입고 있을까? 그러고 보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메르스,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, 장관 등 공무원들은 항상 노란 점퍼를 입고 있었다. 다들 저 노란 옷 한 벌뿐인 걸까? 아님 짱구처럼 여러 벌이 있는 걸까?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지 유튜브 댓글로도 인스타그램 DM으로도 국가적으로 일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들이 입는 노란 옷의 정체가 뭐냐는 의뢰가 들어와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다. 우선 이 노란 점퍼의 정체가 뭐냐면 네, 민방위복입니다. 민방위복,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들이 눈에 띄고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입는 옷이다. 아마도 다들 익숙하게 들어봤을 민방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1975년도에 맨 처음 생겼다. 그런데 이 민방위복, 왜 하필 노란색일까? 75년도에 창설을 하고 2005년도에 바꿨습니다. 그전에는 카키색이 있습니다. 좀 칙칙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색상 디자인 등을 전면 개선하여서 실용성과 역동성,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임색으로 바꿨습니다. 라임색. 라임색보다 조금 더 노랗습니다. 밝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? 민방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비군사적인 자위활동을 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라임색이라고 부른다. 그 전에는 카키색이었는데 2005년도에 더 눈에 잘 띄도록 라임색으로 바꿨다. 생각보다 꽤 역사가 오래된 민방위복.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국가 재난 시에 민방위복을 많이 입게 됐을까? 입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민방위 대원용으로 이제 제작된 건데 민방위 사태란 건 이제 전시, 사변, 국가 비상 사태, 무장 공격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사태 때도 민방위 대에 동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때 입는 건데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근무복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걸 입음으로써 마음가짐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민방위대 지지나 그런 거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. 삼풍 사태 그때도 입었고요. 전에는 많이는 안 입었습니다. 민방위 대원 위주로 입었고 바꾸고 난 뒤에 2005년도 이후로 많이 입었다고 보시면 되네요. 국가 재난 시 공무원들이 민방위복을 입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관행적으로 입게 됐다고 한다.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도 민방위복 총 3벌을 각각 집무실, 자택, 관용 차량에 항상 구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. 뉴스에서 노란색 점퍼를 입은 공무원들을 볼 때면 큰일이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반사적으로 들고는 하는데 민방위에서도 아직까지는 라임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한다.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방위 대원도 그렇고 민방위 복을 입으면 시민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분이 그런 개념도 있고 잘 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. 과거에는 폴리에스터 몇 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소재 규정은 없앴고 하의하고 신발하고도 없앴습니다. 민방위복은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. 예전에는 어떤 소재로 만들어야 하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모양에 대한 규정만 지키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만들어서 팔 수 있다. 코로나 바이러스, 이제는 국가 재난 사태라고 할 만하다. 구독자 여러분도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. 건강은 국력이니까.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. 지금은 왜 산천어 축제를 하기 전 며칠씩 산천어를 굶겨서 데려오냐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고 있다.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.